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우사리의 찬우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이런 편안한 자세로 영상을 시작을 하네요. 네,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고 계시죠?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모여봐요 동물의 숲. 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요즘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한번 옷도 꾸며보고 여러분들께 좀 소소하게 오늘 모여봐요 동물의 숲 여러분들께 제 마을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게임 같지만 딱 키면은 또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바로 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 귀엽죠? 네, 굉장히 귀엽습니다. 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저희 마을의 저희 집입니다. 소소하죠? 되게 소소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제가 거금 들여서 집 앞에 만든 뭐랄까요, 온천이라고 할까요? 우물이라고 할까요?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집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이제 저희 집의 중앙입니다. 여러분들 중앙 벽지만 보여드릴게요. 벽지가 많이 보셨겠지만 뭐 이 상표가 나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루이비통 벽지를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고 직접 한땀 한땀 이렇게 또 인증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땀 한땀 그려가지고 바닥에다가 이제 장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여기는 제 애완동물 돌돔이고요.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어주세요. 창구입니다, 창구. 이 메인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저의 옷 컬렉션들이 걸려있죠. 제가 만든 옷들인데 자, 이렇게 입으면은 이제 멋있죠, 여러분들. 저 이거 제가 직접 한땀 한땀 다 만든 건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루이비통 모자와 여기 스웨터까지 이렇게 제가 한땀 한땀 거의 이거는 처음에 만든 건데 2시간이 걸렸어요. 이때는 그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만들고 뿌듯했던 인터넷 보고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옷은 또 톰 브라운. 너무 명품들만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쁘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핑크색 톰 브라운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모자를 인터넷에서 보다가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좀 이렇게 빨강, 파랑, 흰색 모자에다 이렇게 앞뒤로 넣어가지고 한번 디자인 해봤습니다. 이것도 예쁘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콘 MD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또 아이콘 MD 예쁘잖아요. 후드도 있고 모자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저는 마을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마을 주민들이 또 굉장히 귀엽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존 동물의 숲 다른 분들 마을들과 별 다를 건 없고 마을 주민을 한번 만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밤이라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힐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조그만 마을. 오구. 자, 왔습니다. 이 친구는 귀엽죠, 여러분들? 너무 귀여워요. 사실 이름이 이장가? 말랑카오? 미자입니다. 리액션을 가르쳐준대요. 까딱 리액션입니다. 고맙네요, 미자. 한번 배운 리액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딱. 귀엽네요, 약간 여러분. 귀엽죠, 여러분들. 저희 미자. 별명 말랑카오. 네. 저희 마을의 메인은 사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친구네에서 따온 체리. 그리고 요거는 지난이 형 내에서 훔쳐온 네, 복숭아와 게임입니다. 저희 마을에 또 컬렉션으로 다 저장해 놨습니다, 여러분. 박물관 정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박물관도 으리으리 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 저도 나름 이 기부를 많이 했거든요, 박물관에. 삼엽충입니다. 3월 30일 기증한 삼엽충이고요. 에우스테노프테론의 네, 화석이고요. 공룡이 많습니다. 제가 공룡 화석 좀 기증을 많이 했는데. 와, 여러분들, 와, 멋있다. 이거 내가 기증한 건가? 이게 제가 기증한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 중간 부분이 없네요. 꼬리의 중간 부분. 그래도 제가 기증한 게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티라노죠? 확인해 볼게요. 아니네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몸통이 없네요, 제가 지금. 물고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철갑상으로 잡았어요, 여러분들. 잡아서, 여기요. 이걸 모르고 팔려 그랬는데 기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기증하고 보니까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철갑상어.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서 아이콘에 MD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D, 어떤 MD를 만들지 제가 미리 생각을 해왔어요. 먼저 후드가 쉬워요. 그래서 후드부터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고퀄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옷들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 좀 굉장히 고수거든요. 먼저 이렇게 회색이잖아요. 요 제품을 만들 건데 회색을 부어요. 회색을 붓고 뒤쪽에 이거 왼쪽 팔, 오른쪽 팔 이렇게 부으면은 일단 먼저 회색 스웨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필로 여기 뭐라 그래요? 재봉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요것들을 다 지워줘요. 그리고 이 꿀팁이 거울 모드를 하시면은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우고, 네, 이게 꿀팁이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러면은 이제 다 지웠죠? 그러면 이제 메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콘 슬래시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칸 띄고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여섯 개를 냈네요, 제가. 그러면 두 개 띄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칸을 띄고 그리고 또 하나 둘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 어렵네요. 이게 아이콘 슬래시 같기도 한데 조금 뭔가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칸을 잘못 띈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렵네요, 여러분들. 두 줄로 하니까 살짝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입어보면 몰라요, 여러분들. 입어보면은 그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이시죠? 나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들? 약간 아시는 분들은 바로 그 아이콘 슬래시라는 거 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완성! 이게 제 기대와는 좀 다르네요. 네. 이 후드, 저건 나도 하겠는데 싶으실 수 있는데 낯이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들. 요게 탱크톱?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덮어줍니다, 일단. 앞뒤 빨간색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검은 선으로 여기 또 덮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흰색 네모로 다섯 덮어주고요. 한 칸 더 덮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뭐랄까요, 재봉선 요거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편하네요, 좀 있으니까. 여기에 흰 줄이 들어갑니다. 요 중간에 아이콘이랑 글씨가 또 여러분들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 넉넉하게 여기다가 하고 그리고 여기다 아이콘이라 쓰겠습니다. 여기에 약간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요렇게죠, 그쵸? 이거네요, 그렇죠. IK? 사실 O가 문제예요, O. 그쵸, O.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틀리면 과감하게 지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IKON 맞죠? 아이콘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여기다 하나 더 IKO 살짝 그 또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불편해 하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살려볼게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이거 지우고 맞아요. 요게 나은 것 같아요. 사실 막 엄청 티나진 않아요, 이 옷으로 입었을 때 보면은. 그러고 이제 아이콘 슬래시만 그리면 끝인데요, 여러분들. 사실 여기가 제 복병입니다. 실력이 많이 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좋은데요? 아닌가? 뭔가 실수한 부분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 짜란, 귀엽죠, 여러분들? 아이콘 나시 MD입니다. 사실 아까 그 후드보다는 사실 퀄리티가 그나마 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 변신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도 컴백할 때 이미지 변신하잖아요. 네. 그냥 이런 느낌. 네. 눈은 그대로 하고 이 모자로 좀 써보겠습니다. 오! 오! 잘 어울린다. 그죠 여러분들? 오! 뿌듯합니다. 이 요런 맛이 있어요. 동물의 숲이 굉장히 귀엽죠? 지금 아이콘 콘서트장 줄 서고 있는 우리 아이코닉들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MD 입고 와서 돌아다니잖아요. 굉장히 귀엽죠? 네. 고된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귀엽죠 여러분들? 너무 귀여워요. 사진 한 방 찍어야겠습니다. 이거 좀 예쁜 뷰를 찾아서. 어디가 좋으려나. 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이러실 수 있는데 굉장히 또 재밌어요 여러분들. 아 살짝 다리 보이고 싶은데. 아닌데. 아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 뭐 하는 거야? 이러실 수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어디가 좋은지. 괜찮... 아 아니 바다가 안 보이죠. 오! 아 앞에 언덕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괜찮죠? 네 잘 보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해피.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지금! 와! 그쵸 이겁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동물의 숲. 요즘에 집에서 답답하실 텐데 저 찬우와 함께 이렇게 찬우살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창구분들도 좀 초대를 해서 제 마을 좀 구경 좀 시켜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실 텐데 힘내시고 손 잘 닦으시고 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우살이의 찬우였습니다. 안녕. 굉장히 귀엽고 힐링이죠. 이 게임의 본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대출! 대출이 50 얼마였는데 지금 10만원 갚아놨습니다. 대출 좀 상환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게임입니다.